히말라야 동쪽 횡단산맥 눈 덮인 높은 산들이 깊은 적곡 사이로 솟아 있습니다. 이곳에도 길은 있고 이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바입니다. 허리를 가로지르는 이 길은 조로소도라고 불립니다. 새와 쥐만이 다닐 수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좁고 가파른 길일 것입니다. 수 없을 것 같은 곳에도 길은 있습니다. 수직으로 깎아지른 암벽에도 홈을 파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를 이 길. 수백,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마방들이 스스로 길을 만들고 다녔을 것입니다. 마방 대열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앞에는 누강 협곡을 가로지르는 외줄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거센 강물. 예로부터 마방들은 루쇼라고 하는 이 외줄로 강을 건넜습니다. 말이 건너갈 차례.
용감하다는 선두마들도 건너기를 꺼립니다. 두려운 모양입니다. 예로부터 강을 건너는 것이 마바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외주를 타다가 죽은 사람들도 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진사강, 남창강, 누강 이 세 강이 험준한 산맥을 가르며 만들어진 대협곡 삼강병류는 자마고도에서 가장 험한 지역입니다. 마방들은 될 수 있으면 거센 강을 건너지 않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마다 않고 길을 찾고 만들어 갔습니다. 말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는 것도 길을 떠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방이 쉬는 곳은 반드시 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잠반 오보는 35년 경력의 마코토입니다. 마코토는 마방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디서 자야 할지, 또 무엇을 사고 팔아야 할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끓인 찬물에 약 버터를 넣은 수유차와 소금에 절인 고기, 보리가루가 말머리꾼들의 주식입니다. 티벳 차와룽 거부촌의 마방은 페모라는 약재를 캐고 교육을 하기 위해 한 달 반의 여정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아직 길들지 않은 말들은 편잡아먹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나흘 간격으로 편자를 갈지 않으면 발에 물집이 생겨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那么真正茶农什么的了，那起码起了，几成了呢？起码起了，那起码等过了什么时候的过了？那地么，阿拉这个茶农把个没过上着呢，咱俩跟着呢，嘛就也住过，白木过，啥啦啦子没装着过，两个人，俺这家，毛在家牛茶农了，别装，俺哈过些日子呢。 길을 떠나기 전 말들에게 사료를 먹입니다. 힘든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죠. 말들이 먹는 사료는 말린 옥수수와 싱커라는 보리로 티벳인들의 주식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과 말이 먹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흘째 계속 비가 내립니다. 우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비가 오면 사람도 힘들지만 젖은 짐들을 등에 져야 하는 말들은 더욱 힘이 듭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어지지만 마방은 계속 산을 오릅니다. 험한 산과 협곡에서 마방이 쉴 만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쉴 수 있는 곳까지 무조건 가야 합니다. 6월에도 눈이 덮인 설산 아래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밤새 풀어놓은 말들 가운데 10여 마리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말몰이꾼들이 말을 찾으러 갔지만 한 마리밖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세 시간을 넘게 기다린 후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말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아들, 네, 네 음식 아들이 받고 아들 낳자. 근데 아는 하고 반주 공화지마. 오늘 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반주. 자취도 공화라, 빈도 가고. 누가 라 빈도 김었다산 미친의 짐이 고통 로대 한 거네. 공부 쪼쪼 쪼쪼 살래 빠지는 거. 만두네, 나 사이 관계에 대하래. 니스란 자판도 없으니마. 자판도 이제 인조 김아 아재 지치 당도 하신 적에 대하래. 너네, 나로도 김아 아트친 놀아. 아서 오늘 빈다 만두친 놀아. 김아 지마스네. 고갯길로 접어들자 말들도 힘들어합니다. 마코토는 빵으로 말들을 유인합니다. 고개를 넣으면 또 나타나는 고개. 가장 힘든 고개. 해발 5,000m의 지말라카에서는 말몰이꾼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고개를 넘어서 만나는 첫 마을, 르도.
주황은 들리는 마을마다 물물 교환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내놓은 물건은 야크젓으로 만든 수유. 마방의 교육품은 곡식과 소금입니다.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섯 개의 수유를 바꾸는 데는 그들이 사는 차와릉에서보다 절반의 곡식과 소금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마방들이 길을 떠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로 지르 구두마고 평화 주의 들어 구자를 나빠서 거기서 그러 문자를 신발로 문자를 네, 두, 담보, 두, 차, 얘들. 알아, 마, 얘들, 마, 구두는 발라, 아다. 구두 선제가 뽕을 모두 아다. 세마, 쌈, 해, 세마, 티콩으로. 아까 리플을 펴오치, 리플을 돌려, 마치 구우면서 구두 막으리고. 해마다 5월이 되면 마방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6개월간 산머리를 덮었던 눈이 녹으면서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들어섰다고 위험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늪지대를 만나자 말들이 일대 혼란에 빠집니다. 마코토가 먹이로 유인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마리가 늪에 빠졌습니다. 별로 깊어 보이지 않지만 말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겠죠.
你那啥意思？啊，对面，你我了吧？啊，有。这两天你丢了，都那是丢。丢了是吧？ 마지막으로 이들이 도착한 곳은 4,000m의 고원지대 출라라차. 일주일이 넘는 여정에 사람도 말도 많이 지쳤습니다. 이 말은 발목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송곳으로 발목을 찌르는 것이 치료의 전부입니다. 你说我不满意，可是今天不的，那不，阿拉谁说不是的？阿拉不这节的，阿拉谁说了你不骗的人？两把我们罗毛了，没得吃了不？阿拉这他妈酒里嘛的，这肉看着，这酒里嘛的，这个阿拉的，两把我们罗吃了毛不白的，阿拉的老把亏，阿拉老把亏，那肯定有嘛酒呢？阿拉阿拉酒嘛就说什么多呢？接了阿拉没多我们罗谁说不？阿哥那么你就不这个事了，我呢？ 폐물을 캐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풀뿌리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열매로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이죠. 하루에 10개도 채 캘 수 없는 이 작고 귀한 약재를 얻기 위해 멀고 험한 길을 온 것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곳에서 폐물을 캘 것입니다. 그리고 캐는 폐물을 팔아야만 거부천 사람들은 삶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차와룽 거부천에 가을이 왔습니다. 봄 가을로 보리와 옥수수를 재배하지만 자급자족하기에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밖으로 일하러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걸어서 이틀, 사흘은 가야 차가 다니는 길에 겨우 닿는 첩첩상중 거부천 사람들에게 말은 어려서부터 삶의 동반자입니다.
왓스미는 여름 내내 뒷산에서 송이를 캤습니다. 이제 그 송이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캐는 신선한 송이를 팔면 좋겠지만 산을 넘어야 하는 이틀, 사흘 길은 너무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송이를 소금에 절여 보관했다가 10월이 되면 한꺼번에 팔러 갑니다. 며칠 후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송이를 말에 싣고 먼 길을 떠날 겁니다. 주로 마방 일을 하는 왓스미는 동생 부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족 관계는 좀 독특합니다. 형과 동생의 아내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형제 공처라 하는데 형제 중 하나는 집을 비워야 하는 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밖에 那这个时候呢，那时候六级去了的啦。阿拉婆婆呢，去工作几年的，在这呢，他看了，他看几年的，吃不起呀么的，他看了也见着的么的。阿拉俺嘞，同龙中的，过年的，过同龙俺现的。阿拉平时过着呢，阿拉去他看了没过着呢，过土地的过去干呀的，他看上班去吃呀么着。还在呢，人家弄把的六岁。 내일이면 마을 사람들이 길을 떠날 겁니다. 길 떠날 사람들은 마을 노인들과 함께 마방의 무사안전을 기원합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성두 말과 두 번째 말에는 큰 종과 방울을 매답니다. 수십 필의 마방이 대열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두 말의 호흡 때문입니다. 용감하고 신중한 암컷의 첫 번째 말이 길을 개척하면 두 번째 수컷 말은 첫 번째 말이 움직이는 대로 따르고 나머지 말들은 두 번째 말을 따릅니다. 두 마리 말에 화려한 장식을 하는 것은 마방의 전통입니다. 하마가 뜻이라 총지요. 총구의 지지어의 총마리 다 쇼를 다 통보지 소반나부장부
贵几了再破，贵几了再破的了，贵更过了来看，晓得了。阿拉靠了创国际基金上呢，扩创人啊，这些上。我那来地那个是呢，这个从没人嘛，从没就买不就是。这从没人就的这个，对不对嘛？先，还得个就叫那个，这从没人是，现在变着这个改叫就是嘛，对不懂，他自己改的，地下的我老。 17명의 말몰이꾼들이 이끄는 50여 필의 긴 마방 행렬이 마을을 떠납니다. 마방이 떠나자 할머니들은 마을 뒷산에 오릅니다. 불경이 새겨진 오색천 룽다를 걸고 향을 피우고 곡식을 태웁니다. 산신을 부르는 이 연기에 험한 길을 가게 될 가족들의 안녕을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낭떠러지의 협곡은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10월은 마방 운송의 황금 계절입니다. 비도 더 이상 오지 않고 고갯마루의 눈도 다 녹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위험한 일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경사의 내리막길.
말에 묶은 짐들이 굴러 떨어지자 이때 혼란이 벌어집니다. 그나마 떨어진 짐이 말들에게 부딪히지 않아 다행입니다. 만약 짐에 부딪힌 말이 혼비백산하여 길 아래로 뛰어내리기라도 한다면 여러 필의 말들과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기 때문입니다. 마방들에게는 잠시도 긴장을 풀 수 없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我这 donde， 阿个阿里阿个也弄爸爸同事些个没技术，他说了多少事些了没技，爸爸同阿的查拉婆阿的 donde 没技术，毕竟，俺说多少事些的个了没技，可能俺丢这个，俺说我们就阿的没技术，阿拉没弄阿的阿的，俺是实实的，起码忙不讲的了，俺丢这的，俺这个起码 donde，俺这个。 결합벌을 기마가 두포 기마 몸부셔들 기마 뜨르지어째 처음에 자로를 기마 모아들마 마방들은 차마고도에서 가장 힘든 길 내리설산으로 향합니다. 해발 2000m 협곡에서 단 하루 만에 5000m의 고개로 올라가야 하는 여정. 말들이 계속해서 멈춰섭니다. 18번을 쉬어야 올라갈 수 있다는 신라라는 이 오르막길에서 말들은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6,740m의 내리설산은 지금까지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은 티베트 8대 신산의 하나입니다. 시대 아픈 말이 나타났습니다. 말 입에 철사망을 씌웠지만 이 말은 독초의 유혹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마코토의 응급조치로 간신히 목숨만은 건졌습니다.
아들은 마을을 떠난 지 닷새째 메리설산 아래 도착했습니다. 이틀 사흘길만 가면 송이를 팔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이들은 윈난까지의 먼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고생한 만큼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4,000m가 넘는 고산에 오르면 기온이 갑자기 영하로 떨어집니다. 처음으로 마방을 따라 나선 13살의 짠바치련에겐 모든 것이 너무 힘듭니다. 这样子的人如果你这里过马天我可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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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样子的人如果你这里
Allah, Kuga, Shamu, Luka, Kiba, Shamu, Mombuchi, Naka, Dimitanella, Tonto, Pitola, Tonto, Tata, the Niraka. I don't go to the bear should say two to the. No, I don't know. Tana part of Pito Parton, I don't Shamu Tomuela, let you know. I did, I let you get the chair, Mary's your tongue, all I made you to talk. I did, I let you get the chair, Mary's your tongue. Mary 설산 아래에서 맞는 말몰이꾼의 하루는 불경을 외는 곳으로 시작됩니다. 말을 풀어놓기와 찾아오기를 되풀이하는 일도 말을 먹이고 짐을 내리고 짓는 힘든 일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해발 5,000m의 가파른 고개 술라라크. 술라라카에는 허공을 가르는 세찬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마방들은 순례자가 되어 고갯마루에서 룽다를 걸고 메리설산에게 자신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차와룽 거부천에서 출발한 마방이 깊은 협곡과 높은 산봉우리를 오르내리기 일주일. 드디어 차가 다니는 넓은 길을 만났습니다. 목적지인 윈난의 메리츠. 무거운 짐을 내린 지친 말들은 흙으로 등의 땀을 닦아냅니다.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송이 한 근에 45위엔, 우리 돈으로 약 5,000원으로 가격이 결정됐습니다. 송이 3,500근을 모두 바꾸어 생긴 돈은 1,700여만원. 한 사람당 100만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것이 길고 험한 여정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것으로 마방의 한 해 여정은 끝이 납니다. 해가 바뀌고 다시 마방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거부천 마방이 지나갔던 길이 이제는 차가 다니는 넓은 길로 바뀌고 있습니다. 수십 필의 말들이 대행렬을 이룬 마방. 그 행렬은 가장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천 년 세월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여정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인간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갈 것입니다.